안녕하세요, 캐럿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마라를 만나서 놀고 왔는데요. 처음에는 브이로그를 하려는 의도였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가 랜덤을 적지 않게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랜덤 영상으로 편집을 해봤으니까요.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시켰어요. 이거 랜덤 뽑기인데. 어서오세요. 랜덤도 못 참지. 랜덤 참을 수 없지. 참을 수 없지. 예쁘다. 이렇게 해서 뽑게 돼 있는 게. 네. 다음에 또 오자요. 다음에 쓸 수 있는 거죠? 오, 엘리베이터도 너무 멋있어요. 좀 무섭다, 근데. 거울이 없으니까. 예쁘다. 근데 무슨 일 날 것 같은 그런 엘리베이터인데. 오, 귀여워. 유령 나타날 것 같아. 요즘 유행하는 브이로그 각도가 있대요. 그거 마라가 알려준다고 해가지고. 요즘 유행 또 못 참지? 요즘 유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약간 이런 느낌인가? 이렇게? 그치. 이거지. 막 세워놔. 구도 신경 안 쓰고, 일단 어떻게 따긴 따야 되니까 세우는 카메라 이런 느낌. 근데 내 얼굴이 엄청 길게 나와. 화살이 사이드에 걸려서. 그래서 만약 이런 식으로 팔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살짝 걸리는. 아, 이렇게. 아, 이거 뭐냐고. 이거 찾아봐야겠다. 야, 프린세스 먼저. 놀아서 안 되겠어. 아니야, 해줄게 내가. 내가 뽑아줄게. 진짜? 아니야. 원망을 들을 수 없지. 조금 지금 노리는 거 두 개 다 상의상 노리는 거 같아서. 뭐부터 뜯어볼까? 초록색. 이거? 뭐야? 뭔진 모르겠지만, 네, 일단 나왔습니다. 번호가 없네? 약간 하위상 같은데? 이거는? 갑자기 클리어 파일 생각나. 이거 뭔지 확인하러 가자. 가장 마지막 저 문구상이야. 문구? 문구류상이고. 이거는 요거. 아! 하필 싫다고 했던 그게 나왔네? 근데 이거보단 나은 것 같은데? 뭐 안 좋은 일 있어요. 갑자기 두통이. 한 번만 더 해볼까? 아니, 인형 뽑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만해. 그만해야겠지? 응. 눈빛이 지금 예사롭지 않은데? 이거 리라코만 한 번만 해볼까? 그래, 차라리 다른 걸 해봐라. 이거는 인형 뽑을 거다. 이게 나와야 돼. 이거 아니면 요거. 이건 안 돼. 저 뭔데? 이거 마스크 케이스. 아. 뭔데? 마스크 케이스. 세상에.
지저스. 그거. 뭐가? 잠깐. 피디캠. 이거? 아닌가? 모르겠다. 아, 이거. 나쁜 짤 할까? 응. 짠. 그래도 클리어 화일보단 낫다. 짜잔. 아, 근데 이거 은근 귀엽네. 귀엽다. 쿠지 상품들 리뷰해볼게요. 먼저 문구류입니다. 스티커하고 엽서하고 노트가 들어있고요. 안에는 줄노트고 표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처음 보는 캐릭터였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생긴 캐릭터가 주는 그런 편안함이 있잖아요.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가지고 요거 쿠지 도전해봤고요. 이게 제일 하위상이라서 뽑은 직후에는 실망하긴 했었는데 이 일러스트가 주는 뭔가 무해한 그런 편안함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요거 공부할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거나 하면은 이렇게 표지를 보면서 무해한 이 그림을 보면서 힐링을 얻고 다시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마스크 케이스예요. 이 시리즈는 하위상이 배지거든요. 그래서 이 마스크 케이스가 더 좋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마스크 케이스가 왜 필요해?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마스크 케이스는 원치 않았었어요. 근데 집에 오는 길에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낱개 포장 안 된 마스크들 있잖아요. 그런 마스크들 들고 다닐 때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마침 내일이 출장이어가지고 출장길에 이렇게 귀여운 리라쿠마 친구들 보면서 내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리형 마스크라서 안 들어갈까봐 걱정했는데 사이즈가 딱 맞아서 너무 좋아요. 다음은 프린세스 쿠지에서 나온 참이에요. 이거는 종류를 고를 수 있었는데 저는 라푼젤을 골랐습니다. 해하고 파스칼이 있는 그런 참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보라색이 들어가 있는데 약간 분홍이 섞인 그런 보랏빛이라서 더 마음에 들어요. 다른 공주들도 있었는데 라푼젤을 고른 이유는요. 저랑 런나미가 또 얼마 전에 결혼기념일이었거든요. 근데 제 결혼식 저의 신부 입장곡이 라푼젤에 나오는 I See The Light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또. 그래서 결혼기념일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라푼젤 참 골라봤습니다. 막상 뽑고 나니까 세 가지 아이템 다 저한테 의미가 있어가지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제 마지막 랜덤 뽑기 아이템 보여드릴게요. 바로 산리오 구미입니다. 이거 산리오 젤리인데 이렇게 뒤에 보시면은 열쇠고리 같은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림 보니까 캐로피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캐로피를 바라면서 사봤는데요. 과연 누가 나올까요? 젤리는 지금 안 먹고 다음에 먹긴 할 건데 이렇게 푸린이랑 한교동이랑 키티 모양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엽다. 포차코랑 마이멜로디 시나모롤 젤리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키링은 누가 나올지? 하나, 둘, 셋. 오! 아, 이 정도면은 턱시도쌤 입덕해야 되나봐요. 요즘 턱시도쌤을 되게 자주 만나가지고. 근데 귀여워요. 이렇게 베개 들고 있고. 젤리에 포함되어 있는 사은품치고는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열쇠고리는 못 뽑았지만 제 유튜브에 박제해 둘 거예요. 졸고 있는 귀여운 캐로피. 오늘 영상의 찐막은 마라가 준 선물입니다. 너무 예쁘게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까지 붙여가지고 선물해줬어요. 저는 맨날 이렇게 뚤레뚤레 졌는데 제가 커피를 못 마시니까 이렇게 티 두 개를 같이 챙겨줬습니다. 짜잔! 바로 오너드의 아빠입니다. 오! 팔도 이렇게 고무고무 재질이고요. 마라가 이 피규어를 오너드 보기 전에 외형만 보고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었대요. 근데 오너드를 보고 나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이미지랑은 조금 거리가 있어가지고 약간 사이가 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너드에서 아빠가 제일 최애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마라가 얘를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아니 이런 재질인지는 몰랐는데 와 진짜 가지고 놀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팔이랑 손은 말랑말랑하고 몸이랑 다른 곳은 딱딱한 재질. 픽시들은 영화에서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장난감으로 보니까 또 제법 귀엽네요. 이렇게 마라와 함께 놀면서 여러 가지 랜덤 도전해본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